19 장충동입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도보 5분 이내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에 주목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세금 매매금액 2억 3,500에서 3억 1,000만 원, 실수자금은 전세 시엔 3,500에서 5,000만 원, 월세 시엔 1억 1,100에서 1억 5,600만 원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님이 또 한번 고고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 같습니다. 직주 근접이라는 메리트가 가능할 것 같은 서울의 한 복판 중구 장충동에 이사님과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주 근접, 학주 근접을 원하는 1인 가구 수요가 워낙 많은 곳 중구 장충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중구 장충동은 동대문 패션타운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주거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국대학교와 신라호텔 맞은편에 위치를 해 있고요. 이 난삼자락 밑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예로부터 풍수적으로 재물이 많이 모이는 재물터라고 해서 서울시의 대표적인 부촌이 되겠습니다. 특히 대중교통도 굉장히 빼어난 지역이 되겠는데요. 지하철 2, 4, 5호선 트리플 역세권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도보로 한 2, 3분 거리 3호선 동대입구요. 그리고 5호선 6호선이 지나는 청구역까지도 제 걸음으로 한 7분, 8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철 2, 3, 4, 5, 6, 5개 노선을 도보로 이용해 볼 수 있는 서울에서 보기 드문 멀티 역세권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이 맞벌이하는 신혼부부라든지 형제, 자매 같은 이 교통이 편리한, 교통이 필요한 2인 가구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 이 장충동이 되겠고요. 이 서울의 중심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입지나 모든 여건들이 빼어난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장충동인데요. 이사님, 아무래도 서울 도심을 강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재도 조금 다른 지역보다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장충동에 굉장히 큰 대형 호재가 발표가 되어졌는데요. 신라호텔에서 8년 정도 추진했던 서울시의 최초의 한옥호텔이 드디어 이게 서울시 건축 심의를 통과하면서 빠르면 내년 5월에 착공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한 이틀 전에 현장을 가봤었는데 이미 이게 펜스를 치고 공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완공이 되어진다라면 동대문 DDP 디자인 플라자와 더불어서 이 서울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고용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효과를 감안을 해봤을 때 장충동의 집가라든지 부동산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호재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충동 가까이에 이 사대문 안에서 유일한 개발이 가능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예전에 그 중구 종로 을지로 구도심들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회사들과 건물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회사들이 도심에 들어오면서 주거지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충동 주변으로 광화문에 69만 명 그리고 동대문 패션타운이라든지 동국대학교 신라호텔 주변의 관광지 주변으로 16만 명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임대 수요가 넘쳐나는 지역이 중구 장충동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이 서울에서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이 중구입니다. 때문에 임대 그 공실에 대한 리스크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중구입니다. 중구는 주거지가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집질 땅이 부족한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심 역세권의 이 소형 신축 주택은 공실 리스크가 없는 경기를 타지 않는 안전한 투자처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투자 방법도 배워봐야 될 것 같고요. 이사님 이어서 가격까지 함께 들어볼게요. 네, 중구 장충동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젊은 임차인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신축 다세대 주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1인 가구나 2인 가구를 흡수할 수 있는 1.5룸이나 2룸 정도가 투자하기에 적합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젊은 임차인들은 대부분 차가 없기 때문에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하철역 도보 5분 이내에 물건을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젊은 임차인들이 좋아하는 가전 프로
옵션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설치 유무 나중에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 보안시설까지 잘 체크를 하신다라면 분명히 실패 없는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 장충동에 1.5룸이 2억 3,500만 원, 그리고 투룸 기준으로 한 3억 1,000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임대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세 2억 6천 정도, 그다음에 월세가 2천 기준으로 100에서 120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활용하시면 3,500에서 5천만 원 정도, 월세는 대출 끼고 1억 초반대에 투자를 하신다라면 4에서 5%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역이 중구 장충동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